빨강 그 도암새 활용 세 번째 강의죠. 그래서 도암새 활용 세 번째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자, 이 4차 지금 이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게 한 개의 준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두 K 값의 몰과라합을 구하라. 여기서 K가 들어간 문제는 이 K를 일단 우변으로 넘긴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 이제 fx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함수와 이 함수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서 한 중근을 갖는 건 접한다는 소리고요. 다른 두개 실근을 갖는 K값을 뭘 거야? 구해봐라. 그래서 얘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을 fx라고 넣고 미분해서 그려보자. 기억 10x 세제곱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죠. 그래서 도함수를 인수 분해한다. 이렇게 뭐 조립제법 써도 되고, 이게 3차니까 조립제법 하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하죠. 그래서 정석대로 한번 뽑아봅시다. 뭘로 될까?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요거는 상수 1차, 2차니까 이렇게 되지.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xx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1, 2가 되겠지. 1 플러스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맞불 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따서 요 fx를 그리면 마이너스니까 뭐 감소하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를 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볼까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인 값은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네. 그러면 11이니까 59 마이너스 19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9마 마이너스 19. 여기 일러보자. 그럼 일르면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24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13뭐 이렇게 되겠네. 와, 2가 장난이겠네. 자, 2 넣어보자. 2 넣어보면 2, 4, 4, 4, 16, 48, 8, 8에 64, 2, 4, 24, 4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96이고, 이렇게 하면 88, 8이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 8이 되네. 그러니까 이 실제 그래프는 마이너스 19는 굉장히 낮고, 13. 그러니까 여기 y 값만 보면 여기가 13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9인 거고, 여기가 8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y는 k라는 건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상수함수인데,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얘와 얘가 접한다라는 소리야. 중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요 y는 fx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y는 k. 그럼 여기선 접하는 거니까 중근을 갖는 거고, 여기서 두 실근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3일 때 이게 가능하고 또 여기 8일 때도 가능하죠.
K가 8이면 역시 여기서 접하니까 중근 같고, 두근 같고. 그래서 K가, 13일 때와 뭐일 때 가능하다? 8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둘이 합하면 21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유형 2번으로 넘어갑시다. 실근의 개수 문제는 모두 그래프형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3, 4차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그린다. 자, 이 fx가 이렇게 3차 함수인데, 여기다가 이 3차 함수인데, 요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뭐라?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세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은 4. 넘기면 플러스 4는 0. 3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를 뭐 fx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gx라고 보자. 그래서 이 gx를 미분을 이용하여 그리자라는 거죠. 3x제곱 6ax 이렇게 되죠. 그래서 3x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0과 2a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가능성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이 0과 도함수가 2a가 가능성이 있고, 2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므로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g'x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뿔마뿔 이렇게 둘다 가능성이 있는 거지. 라인을 따서 그려보면 라인 따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는 그럼 점을 다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0,0은 얼마야? 4. 그럼 GEA로 구해보자. GEA는, 근데 2A 집어넣으면 8A 세제곱, 2 집어넣으면 4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A 세제곱, 플러스 4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A,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뭐 여기는 이제 반대로 되겠죠. 여기는 2A,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0, 4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X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X축이 이렇게 들어가야만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함수의 x절편이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러므로 이게 양수일 때 이거는 음수여야 되고, 이게 이제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왜 그러냐면 x축이라는 것 자체가 y는 0이죠. 근데 이 4값이 0보다 더 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럼 얘만 가능하다는 소리네. 얘만 가능하다는 소리. 그러면 얘가 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된다?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뭐가 된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인식을 하면 0이죠. 근데 얘는 a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거든요. 그러므로 a-1이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론보다 a는 1보다 커야 된다죠. 근데 왜 얘가 a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냐는,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거나 아니면 판별식을 쓰면 알 수가 있죠. 자, 넘깁시다. 다 알지?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알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유형 3번. 자, 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뭘고 K값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K 같은 게 있을 때는 항상 넘겨서 푸는 게 좋다. 그럼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함수 두 개로 보고 바로 할게요.
이 방정식을 K를 넘겨놓고 이두 개를 연립한 걸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근이 두 개라는 건 얘네들의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죠. 두 개라는 소리. 그래서 이 기억을 fx라고 놓고 잘 그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fx를 그리면 미분합시다. 그리고 인수분해 하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많이 따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 fx 여기 도함수. 아 그럼 이제 이 실근의 개수 문제는 항상 이 극대극소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1, f1을 구해보면 얘네들 1루 차이거든. 1이니까 충분해서 하네. 이렇게 되고 3 넣어보자. 3 넣으면 7, 9, 3, 3, 9, 18, 3, 3, 9, 0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y는 k라는 직선이 이 y는 마이너스 이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므로 이렇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래 두번 그려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그렸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K가 3분의 4거나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거나 또는 K는 0이죠. 그래서 정수 K 값은 얘는 아니니까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U0 4번으로 넘어갑시다. 실근의 개수는 다 그래프 문제인데 3, 4차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그린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3차 방정식인데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뭐 A나 K 같은 거 있는 거는 이렇게 넘겨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이 함수와 이 A를 넘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얘네들의 교점에 실근이 한 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에 개수가 몇 개야 된다? 한 개가 나오도록 하는 A 값이 될수 있는 걸 찾아봐라라는 거죠. 그럼 또 얘를 그리고 이 fx라고 놓고 또 미분하고 인수분해 하고 그다음에 써주고 이걸 그리자. 그럼 엑셀 편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이렇게 되겠죠. 볼만 그 라인 타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 문제는 항상 무조건 이 극대극소를 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12네. 그러니까 여기 12. 3 넣어보자. 그렇게 되나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50. 되죠. 와우, 크네요. 근데 이제 이 y는 a라는 직선이 이쪽 여기 이제 어디론가 가는데 실근이 한 개라고 했으므로 한 점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는 a라는 직선이 이것도 가능하고 이제 이것도 가능하죠. 이 a가 이 12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2보다 크거나 또는 이 a가 마이너스 52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2보다 뭐였나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될수 있는 거는 12보다 큰 거나 마이너스 52보다 작은 건데 여기서 12보다 큰 거는 14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뭐,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자, 요 3차 함수와 요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뭘 보라? 수학에서 교점 구하는 방법은 연립밖에 없어요, 연립. 그래서 연립은 가감 아니면 대입이죠. 그래서 내가 요 Y 자리에 얘를 쇼 대입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겠다. 자,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대입법을 쓴 거죠. 그럼 이런 식이 나오죠? 이건 이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넘겨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얘네 둘이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방정식을 다시 재해석하면 얘는 이 3차 함수와 y는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3개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fx라고 놓고 잘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fx라고 놓고 미분을 바로 때립시다. 또 인수분해 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얼마? 라인 따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극대극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넣는 거죠. 마이너스 27, 3, 3, 9, 6, 9, 54, 마이너스 27. 0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 0이네. 그 다음에 일로 보자. 일로 보면 1, 6, 9니까 15, 16. 여기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3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었더니 0이고,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데, 1을 넣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9구나.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네. 그럼 이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통과해야 세 점에서 만나죠. 이 k가 0보다는 밑으로 가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 높은 데로 날아가야만 되는 거죠. 뭐 푸는 방법이 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봅시다. 오, 다시 유형 6번. 자, 이 3차 함수인데 이 밖에 점에서 이 곡선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상수 뭘고라 K값을 구하라. 이거는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는 접선 문제인 거죠? 접선 문제. 밖에 점이 주어진 접선 문제. 그래서 밖에 점이 주어진 접선처럼 접근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요 1,1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접점의 좌표를 뭘로 잡는다? t로 잡는다. 그럼 y좌표는 t 세제곱 마이너스 kt죠. 근데 실제는 이 접선이 두개 나온다 이거죠. 이건 개형이라 하나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뭐 이쪽으로도 뭐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접하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접점이니까 내가 접방을 구하면 y-1 통과하는 점의 y좌표 x-x좌표 여기다 뭐만 넣어주면 된다? 기울기만 넣어주면 된다.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2t를 집어넣는다. 기울기는 그래서 뭐다? f't다 이거죠. 근데 f'x가 필요하네요. 3x제곱, 마이너스 k. 여기다 t 집어넣으면 여기는 3k제곱, 3t제곱, 3t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접방인데, 이 접방이 어디를 지난다? 1, 1을 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에도 1을 대입할 수 있다는 소리죠.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변을 좀더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3t제곱 마이너스 3t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t가 돼서 이거 없어질 거고, 이쪽으로 몰면 2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2임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이 나왔죠? 3차?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t라는 게뭘 의미한다? 이게 접점의 x좌표죠. 이 t가 의미하는 바가. 근데 문제에서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다라는 건이 접점 t가 두개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시수 t는 두 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3차 방정식 근의 계수 문제니까 이걸 다시 미분을 이용해 풀수 있다. 이게 어려운 게, 접선 문제와 근의 계수 문제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둘다 미분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 K를 또 넘기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2단계에 재해석해서 푸는 거죠. 이 K를 넘기고, 그럼 얘는 또 요렇게랑 요거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된다? 두 개야 된다라는 거죠. 좀 난이도가 있죠. 문제가 두개 결합된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fx라고 넣고 또 미분해서 그려보자. 그럼 요 t로 묶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0과 1또 이렇게 되고 꿀맛꿀 라인 따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 여기는 0, 0이면 1, 1, 1이면 0. 이렇게.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k라는 게, 두 개여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k가 1이던가, 이제 k는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k가 0이면 되니까 k는 0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0은 문제에서 아니라고 했으므로. 그래서 좀 고난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접선 문제인데, 1단계에서는 접선 문제인데, 밖에 점이 주어진 접선 문제, 2단계에서는 실근의 개수 문제이므로 좀 복합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좀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 유형이 두개 섞여 있으니까. 자, 유형 7번으로 넘어갑시다. 뭐 이것도 3차 방정식인데 이제 얘는 양근 한 개에다가 음근 두개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이 끝내는 세 개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판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P를 또 넘기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자. 이 방정식을 이 함수 두 개를 쪼개자 이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 중에 이제 한 개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또 얘를 잘 그리는 거지. 그래서 미분하고, 유란 목적은 얘를 잘 그리기 위해서 그러죠. 이걸로 묶어주고, 그럼 요거를 샥 잡아줘서, 마이너스 2, 1. 자, 미분만. 그래서 이렇게 라인 따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역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12 이렇게 되네. 36이니까 20. 이제 마이너스 2,20이고요. 여기는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양근이냐 은근이냐는 이제 x축과 y축을 좀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x에다 0 넣어보면 y도 0이죠. 그러니까 0, 0이 이 위에 점인 거죠. 근데 x좌표가 0이니까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고 y좌표가 0이니까 이렇게 20과 7, 마이너스 7 사이니까 이쯤 어딘가에 원점이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축을 잡으면 여기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y축이 되는 거죠. 이제 0, 0.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 y는 마이너스 p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 중에 한 개는 양수고 두 개는?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p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야 음수 두 개, 양수 한 개가 나오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교점 이렇게 세개 나오는데 얘는 이 원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근인 거고 얘네 두 개는 원점의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근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p가 이 원점, 그러니까 이 x축이 y는 0인데 그것보다는 좀 높아야 되고 2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이렇게 p의 범위를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수근, 음수근은 y축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풀어야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래프를 좀 요구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x가 1과 3 사이에서 이 3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뭘 거라 범위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fx라고 놓고, 자, 방정식 때는 저 k를 넘겨서 푸는데요. 뭐 부등식일 때는 뭐 굳이 안 넘겨서 풀어도 돼요. 이 절대 부등식 때는. 그래서 이제 미분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방정식 때는 뭐 이렇게 k 넘겨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부등식 때도 이렇게 넘겨서 풀어도 되는데 뭐이 절대 부등식일 때는 뭐 굳이 안 넘겨서 풀어도 된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그리면 0과 4, 또 도함수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불만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미분 활용 쪽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지, 이 그래프. 여기에다 0 넣어보면 k, 여기다 4 넣어보면 근데 4 넣으면 안 나와. 64 마이너스 46, 96. 혹시 선생님 계산 틀릴 수도 있어.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마이너스 32. 그래서 이런 k-32죠. 근데 범위를 줬죠. 1과 3 사이. 그러니까 이걸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1과 3 사이만 그려라. 1과 3 사이면 여기니까 이 사이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프가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가장 낮은 데니까 3일 때가 좀 중요하네요. 3. 그러면 여기서 이제 F 3값이 중요한데 F 3값은 3만 보면 3, 3, 5, 9, 27, 3, 3, 5, 9, 6, 9, 54 플러스 K네. 그러면 얘는 K-27. 그러니까 얘가 뭐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얘가 0. K는 뭐 5보다 크면 된다. 27보다 크면 된다. 아, 선생님, 근데 이 여기는 분명히 이 부등호인데 왜 여기는 등화 분냐 이렇게 묻는데요, 학생들이. 자, 이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 지금 x가 1과 3인데 등화 안 붙어 있잖아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이 끝은 실제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4, k-10, 30인데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x축이 x축이라는 게 y는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는 여기가 공백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실제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 될게 없죠. 이렇게 등호가 붙어도. 뭐 이해 안갈 수도 있는데 뭐. 이 등호 붙냐 안 붙냐는 나중 문제야.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그 다음에 유형 9번을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3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몰고락 최대값은 뭐야? 이것도 k를 그냥 넘겨서 풀자. 그래서 k를 넘기고, 이게 이제 0 이상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놓고 잘 그려보자. 리브하고, 인수분해 하고, 요거로 먹을까요? 인수분해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되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도함수는,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도함수를 그리고, 이거 잡고, 음악들 계속 이것만 해, 오늘.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여기 있지.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니까, 뭐, 여기 어쩔 수 없네.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뭔가, 여기만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와, 너무 쉬웠다, 그치? 잠깐만. 자, 다시 그릴게요. 근데 문제에서 이게 이제 항상 뭐 이상이어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낮은 데가 중요한데, 그럼 여기가 가장 낮냐, 여기가 가장 낮냐. 이거는 개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둘 중에 누가 더 낮은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F-1과 F2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K네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Y 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F1 값 구해보자.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얘가 더 낮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낮은 게, 가장, 이 빨간 그래프 중에 제일 낮은 게 얘죠.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면 나머지도 다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K1의 1차 부등식이므로, 그렇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으로 넘어갑시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좀 늘어지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세한 설명은 뭐 해답 보면 있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4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점수 K의 몰고락 계수고요. 뭐 얘만 잘 그리면 되는 거죠, 이 4차 함수를. 그래서 얘를 바로 미분하자. 이걸 fx라고 놓고, 바로 미분을 때립시다. 미분 때리는 목적은 항상 그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4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바로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좀 아는 학생들은 다알 텐데요. 그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0이 되는 게 발생하지만 여기서 0이 되는 게 항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ab에 관계없이 항상 뭐 양수다라는 걸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은 여기서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k인 곳에서만 x축과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야 이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k라는 곳에서만 뭐 한다? x축과 만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x축과 만나는 곳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맞불이네, 맞불. 그래서 이게 라인 따면,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이 x좌표가 마이너스 k인 곳에서 최소면, 극소면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f-k를 구해보면,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인가?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k니까. 그럼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여기 이 극소값 또는 최소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게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0 이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은 뭐 이상이었나? 0 이상이었나?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합차꼴로 변형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네가 0 이상이려면 얘는 k의 관계없이 무조건 0 이상이죠. 왜냐면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므로 얘는 이 무조건 1 이상이죠. 얘네 셋이 곱해서 0 이상이려면 얘네가 0 이상이 있는 되는 거죠.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럼 이게 뭐다? k에 관한 2차 부등식. 그래서 k는 1 이상이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 너무 많네? 만약 3으로 나왔을 때, 아,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네. 자, 교훈이죠, 교훈. 아, 부등식 풀 때, 부동의 방향을 항상 조심하시오. 교훈. 자, 좋은 교훈 들어왔다. 이러보자. 자, 유형 11로 넘어갑시다. 자, 요 4차 함수와 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4차 함수와 요 4차 함수 그래프도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모든 A값의 뭘 보라? 범위로 보라. 이 문제를 재해석하면은, 요 f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재해석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이 fx가 gx보다 항상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fx와 gx의 식을 아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x4제곱 플러스 2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는 2x3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뭐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싹 넘겨요. 그럼 x4제곱 이거 없어지고 땡큐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거죠. 뭐 x축이 y, 뭐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보다 더 커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걸 뭘 보자? 최소값을 보자. 이거를 이제 hx라고 정의하자. 그러니까 문제를 재해석해서 바꿔버린 거죠. 미분 때리고요. 미분 때리는 목적은, 그리기 위해서다, 항상. 4로 묶어주고 인수분해 하자. 3차니까 어쩔 수 없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뭐 한다? 인수분해 한다. 조립제법 씁시다. 2, x제곱 없으니까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보통 1이나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되는데, 마이너스. 되면 좋겠네요. 오, 땡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그리고 여기 상수 1차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x절편이 이게 마이너스 1을 공통인수로 갔네요.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인수를 제곱으로 가지면 x축과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접하고 2는 통과하는 3차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x축과 뭐 한다? 접한다. 그러면은, 마, 영, 마, 불. 그러면 얘는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플러스. 그럼 얘는 2에서 극소면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f2 값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렸죠. f2를, f2가 아니라 얘는 h로 잡았으니까. 미안합니다. h2값. 그럼 h2를 구하면 되겠네요. h2값은 여기다 2는 거니까 16
2, 4, 24, 8, 26, 플러스 a죠. 마이너스 32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므로 a-24네. 그러니까 요 hx 그래프 중 제일 작은 게 a-24인데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0보다 큰 거죠. 얘는 24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아, 선생님 좀 스피드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세세히 다 설명하면 좀 지겨워서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 12번. 뭐, 빈칸 문제네요. 이런 거 그냥 보면서 풀면 되니까 좀 편하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3차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넘겨놓고, fx로 잡고, 미분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 도함수를 그려요.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x좌표는 0과 1이므로 얘는 와우, 뭔 일이야? 깜놀. 자, 귀신인가? 갑자기 정 됐네요. 그럼 꿀마 꿀. 그럼 라인 따고 증가하다, fx는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도함수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가 양수이므로 fx는 1부터 무한대까지는 뭐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증가한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는 게 이거랑 자, 유형 13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유형 12까지는 이제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도함수로 하는 것의 함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량에 관련된 거죠.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내용은 뭐 별거 없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것만 알면 된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에를 움직이는 물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물체가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멀거라, 순간속도. 이게 바로, 일단은 재료를 선정하면,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줬네요. x라고만 해도 되고, xt. 왜냐면 t에 관한 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이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는, 그러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식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t제곱, 이게 순간속도야. 8t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순간적인 속도. 얘네가 원하는 거는 이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 그러니까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에 뭘 구하라? 속도를 구하라. 그럼 이 위치가 뭐 되는 걸 구해야 된다? 0 되는 걸 구해야 된다. 그럼 이건 뭐다? 3차 방정식이다. 뒤로 묶어주면 2차로 바뀌니까 좀 편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 t가 0초일 때와 t가 2초일 때 위치가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2초일 때. 0초는 뭐 출발할 때니까 별 쓸모가 없죠. 2초일 때의,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냐? 2초일 때의 멀거라 속도를, 그러니까 v2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만 넣으면 된다? 2만 넣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유형 14로 넘어갑시다. 가속도. 가속도는 뭐, 속도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것만 알면 되지. 이쪽은 개념이 간단해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위치네. 그냥 바로 미분해. 미분하면 속도로 바뀐다. 6t 제곱 마이너스 6. t-8. 또 미분해. 그럼 가속도. velocity, acceleration. 좀 아는 용어 써봤어요. 자, velocity, acceleration. 근데 뭐, 어쩌라는 것이냐. 속도가 4가 되는 순간에, 이거의 뭘고라? 속도. 자, 이 속도가 얘인데, 얘가 4가 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이게 4가 될 때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1은 0이죠. 6으로 나눕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그럼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t가 2초, t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초는 의미가 없어요. 1초 전으로 돌아가야 돼. 타임머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t가 2초일 때, 우리가 지금이 항상 0초죠. 그 시간은 이제 나를 기준으로 플러스로 가는 거지. 음수로 가려면 2초 전으로 돌아가야 돼. 타임머신이 있어야지. 불가능하죠.
그래서 2초, 2초일 때 뭘보라 가속도를 보아라. 그러면 이제 2초일 때 가속도, 뭐 이걸 약간 이렇게 2초일 때 가속도 1을 넣자. 18인 거죠. 오. 아, 자, 유형 15로 넘어갑시다. 속력과 속도는 뭐냐면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방향과 크기가 있는 벡터 값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크기만 보는 걸 속력이라고 해요. 자, 뭐 해가. 하여튼 뭐 이게 위치가 하여튼 이 t에 관한 식으로 나왔대. 하여튼 위치, 그러니까 x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5t가 있는데 이걸 미분하면 속도로 바뀐다. 그러니까 미리 다 구해놓는 거지. 자,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초에서 3초 사이에서 속력의 뭘 보라? 최대값을 보라. 속력이란 무엇이다? 속도의 크기만 보는 거니까 속도에 뭘 씌운 거다? 절대값을 씌운 거다.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죠. 인수분해 되나? 안 되죠. 그럼 표준형, 이게 이차함수잖아요. 일종의 표준형으로 최대치에서 문제니까 표준형으로 빨리 고쳐보자.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그러면 2를 2로 나누면 1 제곱하면 1이니까 이게 이제 중3 때 배우는 이차함수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인 거죠. 완전제곱식을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얘랑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좀 그리면 이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1콤마 마이너스 8이죠. 콤마. 이 속도 그래프 y좌표에 마이너스 5니까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자, 근데 이 속력이란 뭐다? 속도의 절대 값이죠. 속도의 절대 값. 아, 그리고 문제에서 0부터 3초네. 그러면 지금 이게 1초니까 3초면은 얼마냐? 일단 3을 넣어보자. 그럼 3, 3은 27. 63, 1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4니까 4네. 3초일 때는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4다 이거죠.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 속도 그래프를 그렸는데, 속력은 이거의 뭐다? 절대값이다.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 빨간 그래프가 바로 속력 그래프죠. 근데 여기가 8인데 문제에서 이 0부터 3초니까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부터 3.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 이 속력 중에서 최대 값은 8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유형 16으로 넘어갑시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순간의 위치를 A라고 대입해. 그러니까 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위치를 구해서 그 위치의 차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식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속도가 0이 될 때를 구하자. 3으로 그냥 나누어도 되는데, 그냥 뺄게요. 그럼 얘는 1초일 때와 3초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볼수 있죠. 정확하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 뭐 보통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꼭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거의 99%죠. 근데 1초일 때 위치를 구하면 1초일 때의 뭘 구하자? 위치를 구하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니까 4네.
얘는 수직선으로 보면 1초일 때이 4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1초일 때. 그러다가 3초일 때는 3을 넣으면 얼마지? 27, 3, 3, 9, 9, 14, 3, 9, 27. 이렇게 크게 나오네? 3, 3, 9, 27, 9, 14, 3, 9, 플러스 27이고. 0이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3초일 때 0의 위치가 있네요.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초일 때 0의 위치가 있죠. 그럼 AB 사이의 거리는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유형 17번으로 들어갑시다. 과학 문제 같네, 이거.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속도를 주었어요. 그때, 알맞은 걸 구해봐라, 라는 거죠. A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미분을 하면 그게 뭘 의미한다? 자, F'X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뭐다? 접선의.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도함수가 뭘 의미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 속도를 미분했다라는 건이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 그래서 이제 A초일 때를 보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를 향하고 있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맞다. 뭐 직선은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고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지. T가 D와 2초 사이에서 D와 2초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한다. 그렇죠? 속도 값이 0이었는데 점점 플러스가 되니까 속도는 증가한다. B와 E 사이에서 B와 E, B 어디야? B, E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서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게 지금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직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이거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T가 F일 때는 정지에 있다? 아니죠. 정지에 있다라는 건 속도가 0이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속도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짐으로 얘는 틀린 거죠. T가 0초와 I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그렇죠? 여기서 두번 바꾸죠. 이 D일 때. D일 때 D. 왜냐면 속도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바뀌었고 여기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를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므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면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볼수 있다. 말이 좀 어렵네. 유형 18번 봅시다. 유형 18번. 하여튼간에 뭐 x, t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위치인 거지. 위치. 우리 입장에서 뭐 하여튼 위치야.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제 얘가 차가 움직이다가 멈추는데 그 위치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한다. 정지한다라는 건 속도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러니까 속도가 필요하므로 미분을 한다. 그러면 36-9t. 이게 0이 될 때를 구하면 t는 4다. 그러니까 4초 후면 멈춘다. 유형 1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처음 속도가 20이고 어떤 물체를 이제 수직으로 쏘아 올렸는데 이 높이가 바로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에 관한 식을 주었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멀거나 높이 또는 위치를 구하라.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물체를 던졌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때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 되고 내려가면서 속도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므로 이 식을 미분하자. 그럼 속도에 관한 식을 뭐할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속도가 0이 될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근데 2초네. 그럼 2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그럼 2초일 때뭘 구하자? 높이를 구하자. 그래서 2초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40-2, 4, 20이므로 20이라고 볼수 있다. 간단하죠, 이쪽은. 아, 그 다음에 유형 20번 봅시다.
뭐 기니들 중 알맞은 거 찾아봐라 뭐 이런 거네요. 자, 이게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했대요. 그래서 봅시다. 자, 0과 2초 사이에서 P의 속도는 A에서 최대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죠?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를 의미하죠. 근데 A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게 최대가 아니죠. 속도가 뭐, 이렇게 뭐, 이쪽 부분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죠.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B에서.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일 때요. 여기는 속도가 0인 게 아니죠. 속도가 0이 되는 구간은 여기나 여기죠. 그 그러니까 틀린 거지. C에서 P의 속도는 0이다. 그렇죠. 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다. 근데 여기 기울기가 0이니까. 맞다. 0과 D 사이에서 C초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다라는 거죠. 보니까 C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치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보통은 속도 그래프 주어진 문제가 훨씬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유형 21번을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봇대에 있고 사람이 1.8m인 사람이 전봇대 밑에서 이렇게 쭈루루룩 간대요. 근데 초당 2m의 속도로 움직일 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멀고라 속도를 구하라. 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봇대에 내가 이렇게 전봇대가 있는데요.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 끝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위치를 0으로 보면 그림자 끝은 처음에 위치가 여기였겠죠. 근데 t초 후에 내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나는 아니고 하여튼 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림자 끝은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 끝도 막 이렇게 움직여서 t초의 그림자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나는 초당 2m씩 가니까 여기는 지금 이 t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이제 1.8이고, 이 전체는 3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닮음인데요. 얘네 둘이 닮음이죠. 이 삼각형과,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은 AA 닮음이죠. 이런 거를 AA 닮음. 그래서 이 그림자의 길이를 뭐 X라고 놓으면, X 대 1.8은 X 플러스 2t 대 3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쓰면 1.8x 내항의 곱 플러스 3.6t는 3x. 위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3.6t. 그림자의 길이는 3t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3t네. 그러니까 t초의 그림자 끝은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그림자 끝의 위치는 뭐 3t니까 여기가 5t가 되겠죠. 그림자, 그래서 끝은, 그럼 5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 잠깐만, 여기가 2t고, 여기를 x라고 넣으면 x 대 1.8은 x 플러스 2t 대 3.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은 거, 1.8x 플러스 3.6t는 3x.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3x. x는 3t, 여기 3t, 2t.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봐라. 잠시만. 길을 잘못 세웠네. 1.8, 2t, 여기 x. 초당 2 같다. 그럼 2t 여기가 x고 2.8, x 대 1.8은 x 플러스 2t 대 3.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1.8x 플러스 3.6t는 3x.
그럼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3.5t, x는 1.2로 나누면 3t가 된다.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가 3t다. 여기가 3t 있죠. 근데 이게 맞나? 3t 대 1.8은 5t 대 3. 그럼 이게 오면 5, 5, 8에서 19t는 9t. 어, 맞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1.83. 이게 그림자의 길이인데. 그림자의 위치가 0에서 t초 후에 2t, 3t니까 그림자 끝의 위치는 5t다. 5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좀 이상하긴 하다. 이게 그림자의 길이의 속도는 3이고, 그림자 끝의 속도는 5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림자가 t초 후에 위치가, x라고 하지 말고, 좀 문제, 좀 이상하네. 그림자 끝이 0에서 t초에 5t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끝의 위치는, 그림자 끝의 위치는, t초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는 지금 0 기준으로 2t, 3t니까 5t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는 5가 나와야 되는데 왜 답이 없느냐? 뭐가 잘못되지? 잠시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상하네. 2.8은 x 대 2.8은 2.8x 플러스 그림자의 길이. 문제 이상하네요. 5가 나와야 되는데. 자, 넘깁시다.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에 다시. 22번 보자. 21번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문제 잘못된 것 같긴 해. 자, 잔잔한 옷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원의 반대면 길이가 초당 10의 비율로 길어질 때. 2초 후에 바깥쪽 원의 몰고라 변화. 변화율은 넓이의 속도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t초 후에 이 원은 반지름이 10t겠죠. 초당 10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넓이는 πr 제곱이므로 100πt 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림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그림자 넓이를 미분한 속도로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걸 미분한 거다. 시간에 관해서. 그래서 200πt가 되죠. 근데 몇 초? 2초.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였으니까 400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는 400이다. 그 다음에 유형 2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보온풍선에 초당 5의 비율로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4초 후에 보온풍선의 몰고라 부피.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게 부피의 변화니까 부피의 속도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게 t초 후에 이 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원래 2였는데 초당 5씩 늘어나니까 이거는 단위는 cm네. 그러니까 2 플러스 10mm가 1cm잖아요. 그러니까 뭐 0.5죠. 그러니까 2분의 1t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 그럼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πr의 3제곱. 여기서 이제 r이 2 플러스 2분의 1t인 거죠. 그래서 v를 t에 관한 식으로 뽑으면 3분의 4πr의 2 플러스 2분의 1t의 3제곱입니다.
근데 뭘 구하라? 부피의 변화율. 그러니까 부피를 미분하라는 뜻이요. 부피를 미분하면 뭐 부피의 변화량 또는 부피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겉미분, 속미분 쓰니까 3이 앞으로 내려오죠. 그다음 2 플러스 1분의 1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이 속을 미분하면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1. 근데 4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4를 집어넣는다. 여기는 4파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 4, 4, 4, 16, 그래서 8, 4, 4, 8에 32.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끝났네요. 자, 유형 21번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림자 끝의 속도 구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림자 길이 구하는 문제 같은데 문제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볼까? 이거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는데? 이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얘는 초당 2의 속도로 가니까 여기에 2t거든요. 근데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닮음이므로 X 대 1.8은 X 플러스 2t 대 3이 항상 성립하거든. 그럼 1.8 X 플러스 3.6t는 3X이므로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1.2x. 그러니까 1.2로 나누면 x는 3t. 그럼 무슨 소리냐? 그림자의 길이가 3t. 그림자 끝은 근데 얘가 전부 또이 아래에 있으면 여기 있다가 이만큼 움직이면 얘가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t초의 그림자의 위치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림자의 위치는 5. t가 되죠. 그래서 그림자의 위치가 5t이므로 그림자 끝이 5t이므로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얘를 미분한 5가 나와야지 맞는 거죠.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그 미분 파트를 다 풀어봤다라고 볼수 있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녹화 끝.